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올해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10대 과학 뉴스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총 3,400여 명의 과학기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결과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의학 부문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세포 첫 배양 성공, 뇌종양을 제거하는 미세 수술 로봇 개발, 그리고 암세포에만 결합하는 바이오 나노 신소재 개발 등이 선정됐습니다. 난치성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연구 성과들입니다. 다음은 과학정책과 행사 부문입니다. 올해 유난히 굵직한 과학 행사가 많았죠. 먼저 세계 수학자 대회 개최, 그리고 ITU 전권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꼽혔고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 기지인 장보고 과학 기지 준공, 그리고 과학기술계가 한 목소리로 문이과 통합 교육안의 개정을 촉구한 일이 10대 뉴스에 뽑혔습니다. 다음 신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의 뛰어난 연구 실적이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보다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과 세계 최초의 3.2TB 초고속 반도체 메모리 개발, 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의 그래핀 실용화를 앞당길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의 세계 최초로 희토류를 쓰지 않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용 모터 개발이 꼽혔습니다.